오케이. 아, 나 배고파. 뭐좀 먹어야겠다. 사천 짜파게티 좀 많이 사다 놓으면 안 될까요? 사천 짜파게티, 저, 뭐야, 그좀한 박스 정도? 한 박스 예. 진리도록 먹겠네요. 예, 존나 맛있어요, 사천 그 짜파게티. 분량 되니까. 개 맛있어요. 그 라이딩 방송에서 먹방했던 거 랄프야 그거 올려놓은 거 잊지 말고 올려놨어요. 노래했던 것들 싹다 모아놓고 모아놓고 있어요. 좋아 어우 좋아 너무 행복해 개 행복해 이번 주에 별풍선도 낭낭하게 받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내가 만개 이상 받을 수 있을까? 뭘 해야? 식사 뭐 시킬까요? 뭘 해야 내가 만개 이상 받을 수 있을까? 집에 라면 다 떨어졌지. 집에요? 컵라면밖에 없을 거야. 다 드셨어요, 형이? 저도 먹은 적이 없어요. 아, 형이 한번 먹었다, 신라면. 불닭 하나, 아, 불닭 있고, 너구리 있고, 불닭 몇 개야? 불닭 세 개요. 아, 네 개요. 불닭 4개 있어? 그리고 불닭 짜파게티 너무 하나. 매운데? 짜파게티? 짜파게티 하나, 사천 짜파게티 하나. 그럼 짜파게티 하나랑 사천 짜파게티 하나랑 섞어버려. 이걸로 식사 드시겠다. 알겠습니다. 야심한 밤에 혼술 중인데 내 얘기 좀 들어주실 분 있나요? 토크온 까셔갖고 토크온에서 님 같은 분들 많으니까 거기서 예 넋두리 하시고 거기서 예 호소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 컨텐츠 경매 제가 올려놓으면은 투표 좀 많이 해주실 수 있나요? 저 약간 강박었거든요. 예 원래 성지가 찬다 하는 날은 별풍선 많이 못 받아요. 근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표 많이 해주실 수 있나요? 어제 풀 영상 올라온 것들은 진짜 죄다 알짜배기들밖에 없어요. 어제 풀 영상은 거를 게 하나도 없다? 예. 어제 오쇼 안 했죠. 어제 오쇼 안 하고, 보면은, 미스터리 어제 개야무졌고요. 공포게임 야무졌고요. 요거는 조금 짜쳐요. 요거는 역행방 탐방 갔던 건데, 그 개청자들 지랄병 떠는 거, 이걸 왜 올렸어, 랄표야? 나 이거 좀 에반데. 예. 이거 아, 조금 올렸는데 짜치고. 올렸어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보뚱이 올라온 거 있고요. 사발크루, 이거 GST, 요것도 있고요. 예. 왜 그리고, 올렸냐면 먹방이 너무 짧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제. 먹방이랑 합쳐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이거 저작권 들어가지 않냐? 들어가요. 에이. 그래서 풀영상 그냥 올렸어요. 먹방 몇, 얼마나 있는데? 먹방 한 12분 정도 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것만 올리지, 이거 빼버리고. 먹방 어제 개야무지게 했지 않았냐? 어제 못 먹었더라? 어제 알리올리오 먹었어요. 알리올리오. 네. 그 하나라도 맛에 나오면은 떡을 싸거든요. 고트야. 엔냐 이것 좀 보세요. 해줘. 아, 화질이 확실히 좋구나. 곰기 누나, 그 토카토카 댄스 그거 좀 하려고 네가 한 2-300개 모자라. 알려줄려. 10만 원이던데요? 샀어요, 그래서. 어떤 건데? 아, 네이버 페이 있어? 네이버에다가 전국 노래자랑 실리콘 쳐보세요. 전국 노래자랑 실리콘. 예, 네, 그거거든요. 98,000원짜리. 와, 존나 비싸다. 그거를 이제 유튜버에 쳐보세요. 소리 야무지긴 하더라고요.
야 이거 이거의 방송 성접전을 위해서 이거 10만 원 태우는 거 이거 맞아? 그거예요. 소리가 무슨? 소리는 개쩔긴 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예산으로는 충당이 안 된다고. 랄프야. 환불하라고요? 환불해. 알겠습니다. 저거를 성지갑천단 말고도 나중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죠. 저희 뭐 퀴즈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그 성지구 그 지식 배틀 성지구 리그라 하면 그때 쓸 수도 있고요. 실리폰 값의 보탬이다. 그리고 집에 괴한이 찾아오면 그거를 또 연장으로 써가지고 막아낼 수도 있잖아요. 코트야. 실리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아요. 알리에서 사. 알리에서 알리 판다고요? 어, 알리에서 사. 알리 존나 싸잖아. 하나 사자. 라초초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오전에 청계소 신분 아니에요? 라초초님 맞죠? 고맙습니다. 와서 와요. 환불합니다. 환불하고 알리에서 사라. 밥 먹고 합시다 여러분들. 짜파게티 먹고 그 다음에 저 컨텐츠 경매 한번 갈게요. 시청자들은 나밖에 몰라. 외부 방송 얘기하면은 몰라. 생일인 줄도 몰랐는데 뭔 생일. 존나 웃기네. 아니 근데 짜파게티랑 그 저 사천이랑 같이 섞으면은 맛이 애매할 것 같은데. 짜파게티랑 불닭도 섞어 먹으면 돼요. 불닭이랑 섞어 먹는 짜파게티는 맛있지. 근데 사천이랑 그냥 짜파게티랑 코트야. 섞으면은 아프리카는 코트뱅 송골 때만 킨다. 그냥 막 이거 드셔 보시고. 아 사천이 진짜 맛있어. 아 나 휴방할 때 그 나랑 같이 바이크 타는 바이크 버디 걔 세아 있잖아. 걔 우리 집에 갖고 재웠는데 라면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천 짜파게티를 이제 네 개를 끓였어 둘이서. 아 존나 맛있더라고 진짜. 그 개떡 같이 끓였거든. 완전 난 그 짜파게티 끓일 때 꾸덕꾸덕한 거 딱 싫어해. 꾸덕꾸덕과 묽은 거의 딱 중간 정도. 내가 그 정도를 제일 좋아하는데 꾸덕꾸덕하게 더럽게 못 끓였는데도 옆에서 형님 저 잘 끓였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 연병을 하더라고. 아 그래 뭐 이왕 끓인 거 안 먹을 것도 아니고 어 그래 잘하네 맛있네 이랬는데 역시 제가 끓여서 맛있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개소리 하고 있네 하고 그냥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짜파게티 사천 짜파게티 진짜 개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나한테 지금 1티어. 아니야, 커뮤니티 글 보고 사천차 파게티를 주문한 건 맞아. 막 내가 술 때문에 막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사천차 파게티 맛을 보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하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사천차 파게티 바이럴을 했거든.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뭐야 왜 이렇게 오바해,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뭔 근들갑이여 하고 내가 그걸 주문을 했어. 그래서 막상 먹었어. 근데 존나 맛있는 거야 진짜로. 누굴 쳐내라는 거야 채팅창에서? 쳐낼 사람이 누가 있어? 아, 다른 방송 얘기하면서 자꾸 나 저기 한번 후벼 파보려고? 상관없어. 근데 다른 방송 얘기하고 뭐하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냅둬. 뭐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한번 열받게 해보고 싶어갖고 발악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에 열받을 시기는 이미 지났지. 예. 주영이는 지금도 뭐 연락하고 지내는데 왜? 이런 거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저 새끼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분열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 시청자들도 사실 타방송 얘기해봐야 그랬어? 한데 내 방송밖에 안 봐. 그래서 뭐 다른 외부적인 방송 얘기를 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나는 진짜 솔방 이제 좀 오래 했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착화 됐는데 이 고착화 되면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 장점 뭐냐면은 확실히 타 BJ 언급이 많이 줄었어. 내 방송 키면 진짜 오롯이 다들 나한테만 집중해주는, 이게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개인 방송에 맞는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소양인 것 같아. 개인 방송을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오로지 나한테만 딱 집중해 주니까 이것만한 게 없어. 외부적인 영향을 안 받고 방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거지. 내가 나 자체가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니까. 솔방의 미래다. 근데 미래는 아니야. 아프리카에선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솔방의 미래는 아니야. 나니까 지금 이거 유지하면서 나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 포맷을 가지고 가는 거지. 이거 누구도 할 수 없어. 누가 해? 누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 절대 못해. 예,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이거는. 오케이. 아, 밥 먹자. 코트야.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조금 단점도 있지. 단점은 너무 이제 뭔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다. 근데 지금 솔방 하는 BJ 누가 있어, 그럼? 저, 양팡님 있잖아, 양팡님. 지금 바로 먹어야 돼요. 개 맛있겠다. 개질입니다. 불조절 X되겠습니다. 와, 홀리 쉣. 이노도 있고. Holy shit, fucking great. 미쳤다, 개 맛있겠다. 야. 진짜 랄프 라면 개 잘 끓이지 않아? 이거는 돌았다 진짜로.
이거야. 짜파게티는 딱 이 정도가 좋아. 묽지도 않고 꾸덕하지도 않은 딱 그 오묘한 중간의 느낌. 근데 이제 랄프가 실수한 건 뭐야? 바로 이거야. 젓가락을 거꾸로, 예, 손잡이 부분,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뒀다. 형이 실수한 건 뭔지 아세요? 뭐? 젓가락 많아요. 아. 다시 좀 보세요. 그건 내 실수가 아닌데? 너의 실수인데? 오케이. 하, 좋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는 못 참는다. 아, 짜파게티. 홀리 쉣. 코트야. 짜파게티엔 파김치인데. 눈 뒤집는 거 원하는 분들 지금 딱 1분 안에 500개 쏘시면 1000입에 야무지게 뒤집어 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4000개를 채워야겠거든요. 왜냐면 4000 짜파게티를 먹기 때문에 4000개를 채워야 돼요.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혹시 없어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21개만 채워주시면 4,000개. 예, 별풍선 4,000개 받고 4,000 짜파게티 바로 먹겠습니다. 예. 코트야. 인정. 자, 4,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먹어볼게요. 정말 예술입니다. 야. 끝났다. 아, 맛있네요. 맛있네. 맛있어. 코트야. 희야, 이게 야동이지.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재밌네. 재밌어. 아, 끝. 존나 꼴밖에 처먹는다고? 코트야. 짜파게티랑 야스 안에 기웃. 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 맛있어. 슬슬 꾸덕해지기 시작했다. 빨리 먹어야 되거든.
금방 불거든요. 헛! 헛! 네. 코트야. 뭔 소리야? 병사 새끼. 느끼기에 짜파게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김치는 어떤 김치인가요? 아이, 김치는 솔직히 저는 짜파게티 가장 잘 어울리는 김치? 배추김치가 아닐까요? 지금 제가 먹는? 예, 네, 뭐 파김치를 먹어야 되니 어쩌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와, 씨발 돌았다. 상제 호황이 몸에도 기아하면서 자리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레더야 자리하게나. 이 새끼는 디아블로의 미친놈인가 뭐 그렇게 얼리액세스 베타 때 재밌게 잘 물고 빨고 즐겼으면 그만하지 또 베타 시작했다고 바로 그냥 성역에서 악마들 때려잡고 있네. 아니, 나도 근데 방송 안 했으면 디아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몰라 나 저 새끼 뭐라고 하는지. 잘했어. 어제 그 새끼 강퇴했냐? 컨텐츠 경매할 때 94개 쏜다고 했던 새끼? 어제 강퇴했죠. 오늘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거야. 블랙에 그 정도는 봐주잖아요. 아, 안 봐줘. 감히 신성한 컨텐츠 경매 때 그런 장난을 친다고? 용납할 수 없어. 아 맛있다니까 진짜. 두 봉. 솔직히 4천 짜파게티면 난 진짜 세 봉까지 먹을 듯. 근데 난 지금 집에 두 개밖에 없어갖고 한 박스 사놔라. 진짜 맛있다 랄프야. 코트야. PC방에서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라면은 뭔가요? 남이 끓여준 건 다 맛있어요. 기계가 끓여준 라면도 맛있던데. 한강 같은 데 가갖고 라면 기계 있잖아 그거. 근데 이 젓가락 족같아. 원형 젓가락 젓가락질하다 딱 한번 삑사리 나면 김치 탁 튀겨버리잖아. 누가 어떤 새끼 맞는 거야 이 원형 젓가락은. 씨발놈이 그냥 인정? 집기도 존나 어려운데 이거 왜 만든 거야 개새끼가. 어떤 새끼야 이거 만든 새끼.
장원영이 만들었다고? 오잉? 어우 재미없어. 야무지게 먹는다. 아유유유유유유. 아 고양이 발제리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말이지.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어떻게 먹어야 이걸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떤 새끼가 14,000원씩 줘가면서 쟁반짜장 처먹냐? 배달비 3,000원까지 줘가면서 집에 검은색 쟁반 있으면 이게 쟁반짜장이야. 응? 이게 쟁반짜장이지. 아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인정. 코트야. 우리는 라이프가 없잖아. 와 나는 중화요리를 다 먹어본 식객으로서의 권위자거든. 나는 근데 이 집 짜장면은 언제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 예약을 해야 되는 곳인데. 자 강화도의 금문교. 이 집은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금문도네요. 금문교가 금문도. 아... 강화도의 가장 내 입맛에는 별로다? 왜요? 보이는 제가 특별함을 찾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해물이 잔뜩 올라간 짬뽕은 평소 짬뽕 좋아하는 매우 할아버지 몫이라 살짝 맛만 봤는데요. 얼큰한 짬뽕이라기보단 그냥 무난한 해물 우동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생각보단 많이 별로인 후기인데요. 한 번은 가볼 만하지만 두 번 갈지는 잘 모르겠다는 주간에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매우 할아버지 표현이 적절한데 맛보다는 쇼잉이 상당히 잘 된 중국집이다. 강화의 특산물을 향기국과 짜장에 듬뿍 얹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했고 마케팅에 성공했지만 맛이 아쉽다. 둘, 맛평가를 이어가자면 전반적으로 음식이 달다. 단맛을 좋아한다면 모를까 단짠보다는 맵짠을 좋아하는 입맛이라면 호불호가 갈릴 듯하다. 셋, 짜장면 볶음밥 10,000원, 짬뽕 12,000원, 탕수육 20,000원도 요즘 물가 고려하면 비싸다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솔직히 보고 방문 의지를 꺾습니다.
있죠. 마케팅으로 꽃피운 업소라고? 어? 이게 맛없다고? 이게? 와, 이게? 저거 12,000원. 볶음밥도 제대로 하는데 이 집? 와, 돼지 등심. 와, 완전 깍둑썰기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굼벵이 모양으로다가? 위에는 이제 강화도 순무. 와. 대망의 짜장. 야,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와, 코트야. 어떤? 이런 기회였어. 이걸 맛없다고 하냐? 와, 아니 이빨, 난 이거 보고 무슨 말이 떠오르는 줄 알아? 채팅창 보고 나랑 완전 통해서 와구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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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와구매. 딱 이 부분에서 와구매. 와. 아니 이게 어떻게 맛이 없어? 에? 아우 쉣. 와. 이게 왜 별로예요? 얘기해봐요. 쇼인이 상당히 잘된 중국집이다. 강화에 특산물을 향기국밥짜장에 듬뿍 얹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했고 마케팅에 성공했지만 맛이 아쉽다. 둘, 맛평가를 이어가자면 전반적으로 음식이 달다. 단맛을 좋아한다면 모를까 단짠보다는 맵짠을 좋아하는 입맛 2,000원, 탕수육 2만원 아니라면 3명이서 식단 2개, 탕수육 1개가 적당한 듯하다. 마지막, 음식 맛이 모든 것이 아니란 관점으로 분명 특별하고 개성 있는 요리다. 한번 먹어봤더니 이 정도로 만족한다. 100% 주관적 의견으로 객관성 하나도 없음을 다시 전하고요. 저는 마리산 짜장에서 2,000원짜리 짜장이랑 9,000원짜리 탕수육이 입에 맞으니 가던데 계속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코트야. 형님 저 호텔 조리과 졸업하고 자격증도 따고 일하는데 하루 가서 형님 드시고 싶은 음식 해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그래? 네가 초대해줘. 간짜장은 맛있던데요? 짜파게티보다 못하다... 이 영상이 짜파게티보다 못하다는 평을 남기셨다고 이분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코트야. 비싼 해물은 다 처먹고 비싸다. 이음지음 니을 키읔 키읔 키읔. 코트야. 원래 지도지 김치가 제일 맛있음. 아, 나 이분 구독해 놓고 싶네. 안녕하세요, 레아빠님. 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에스크말 탑 향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아, 밥 먹고 거기서 한 5km 떨어진 지점에 제 브리존 카페 있다고 해서 좀 그래서 흥 더 셌으면 좋겠어. 맛있다. 순무채가 너무 맛있다. 저 그럼 진짜 가게 열어서 형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와주십시오. 그래 그래. 오늘 가만 나는 게 너무 맛있다. 육수가 너무 매력적이네. 육수가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거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해. 근데 그 안에 해물 풍미가 다 느껴지는 게 너무 웃긴다. 갈까 말까? 코트야.
근데 예약은 안 못 먹는다는 건 이미 검증된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도 안녕하세요. 제가 보고 봐줘서 그치? 소스랑 고기가 잘 어울린다기보다 유자소스랑 무가 잘 어울린다. 무가 진짜 잘 어울려요. 유자소스랑 저보다 범인인가요? 부분에서는 뚝배기 두 개에다가 콜라 하나, 탕수육까지 해가지고 48,000원이 나왔는데 또 다른 중국집에서 사실 면요리 세 개에다가 탕수육 하나 시키면은 그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재료를 쓰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백짬뽕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백짬뽕, 간짜장, 탕수육순. 탕수육은 살짝 퍽퍽한 감이 있어서 아쉬웠고 간짜장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의 달달함이 살짝 올라와서 만족스럽고 백짬뽕이 야채와 해산물에서 은은한 불맛도 나고 굉장히 부드럽게 조리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맛있었어요. 한 번쯤은 강화에 와서 진짜 먹어볼 만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 갈래. 이 방금 이분 보고 알았어. 안 가야겠다. 별로다. 왜냐? 정말 만족스럽고 최고였으면 재방문할 의사가 있어요. 예, 잊혀지지 않을 맛일 것 같아요. 라든지 극찬을 할 텐데 한 번쯤은 강화도에 와서 먹어볼 만하다. 걸읍니다. 안 가요. 안 가. 안 가. 강화 사람들은 당연히 안 갈 수밖에 없지. 생각을 해봐. 저기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다니까. 따라서 교동 출장 먹어봤는데 거기 야무지더라. 그래서 강화도 사람들은 안 갈 수밖에 없지.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는데 언제든지 가서 그냥 바로 맛볼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로컬 느낌 나는 곳은 아니니까. 서울에서 막 차 타고 와가지고 먹으러 다니는 곳인데. 강화도 사람들은 싫지. 왜냐? 외부인들이 막 와가지고 여기서 엄청 먹어대니까 뭐 강화도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연히 안 먹을 수밖에 없지 강화도 사람들은. 그럼 전주 사람들 안 가는 거랑 똑같아. 한옥마을 안 가는 거랑. 맞아. 또 인천 사람들 월미도 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우리 집 올래? 예뻐해 주겠니님. 뭐 중국집 아세요? 어딘데요? 코트야. 강화 가면 저기보단 차라리 출장을 갈 듯. 아이 거긴 너무 멀어 임마. 너무 멀어. 교동까지 들어가는 거는 그 짬뽕에 미친놈 아니고서야 누가 거길 들어가. 존나 서쪽에서 최북상단에 있는 곳인데. 아 농담이에요? 예. 왜 그딴 농담을 하세요? 쌈배한테 피고 여러분들 컨텐츠 경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야. 맛조 희소성이 없어지니까요. 저 아까부터 말했지만서도 저 이자카야 열 건데 형님 오시면 짬뽕 간짜장 오마카세 해드릴게요. 나한테 음식을 막 해주고 싶구나. 가게부터 차려라. 가게 차리려면 몇 년 걸리겠죠? 그럼 거기서 자리 잡으려면 몇 년 걸리겠죠? 나를 초대하려면 내가 한 42살 때 갈 수 있겠네. 그때 날 불러. 알았지? 사진 좀 바꾸라고? 아니 뭔 사진으로 바꿔? 알았어 사진 바꿀게. 코트야. 거 안녕하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이지 반갑습니다.
코트야. 형 안녕. 오빠 어서 와. 독립운동가 같다고? 코트야. 기업하실라나 모르겠는데 강릉 바이크 여행 오셨을 때 아반떼 타고 지나가면서 봤던 아반떼 게이입니다. 진짜 강릉에서 이자카야 오픈하니까 제대로 초대. 그래 알았어 갈게. 형이 갈게. 꼭 갈게. 안 가면 뒤지겠다 너한테. 무조건 갈게. 콧박이들 난리를 친다 아주. 그만해 이 개새끼야. 아 알았어. 다들 이러고 있네. 코트야. 존나 웃기네. 키우. 자. 코트야. 응 절대 안 가. 응 갈 거야 나는. 이 작가야는 못 참지. 코트야. 오픈하는데 그런 마인드로 되겄냐 크게 써라 개야. 코트야. 저 새끼 말 뒤지게 맞네. 소리 끌게요. 코트야. 그래서요? 이런 비행신. 자 여러분들 컨텐츠 경매 가겠습니다. 컨텐츠 경매 한 표당 100개. 1번은 약발방, 2번은 미스테리, 3번은 공포게임, 4번은 종게임, 5번은 코트야. 내가 충전해서 말씀드리겠다는데 지랄이노. 5번 노래방송, 6번은 전화데이트, 7번은 7번 없어.